자, 명사와 관사라고 되어 있지. 우리나라 말에는 관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명사는? 있어요. 명사는 있지. 우리나라 말에도 명사는 이거 역할을 하지. 명사는 무엇, 무엇, 무엇을 해, 문장에서? 주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죠. 관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관사 뭐 알고 있어? 아니, 예의를 들어서. 어. 더. 물론, 언도 되지만. 어쨌든, 어나 더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오는 거야? 명사가 나오죠. 어북, 더북처럼 뒤에 반드시 명사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관사와 이 관사에 해당되는 명사 사이에 뭔가가 들어있어.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할까? 형용사? 형용사로서 무슨 역할을 해? 얘네들은 다? 구분해준다. 누구를? 요 있는 명사만을 구분해준다. 내가 많이 표현하지. 구분해준다.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를 다른 말로 하면 뒤에 뭐를 붙일 수 있는 명사? S를 붙일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으니까. 셀 수 없는 명사. 고유, 추상, 물질. 뒤에 뭐를 붙일 수 없는 명사? 뒤에 뭘 붙일 수 없어? S. S를 붙일 수 없는 명사. 즉, 고유 명사. 왜? 이름이나 이름에 붙였어. 얘 이름이 도리안인데 얘 뒤에 얘를 셀 수 있을까? 세상에 도리안이 얘밖에 없어? 또 있지? 근데 왜 얘를 셀 수 없을까? 이런 하나 사람이 다른 도리안은? 생김새가 다른 사람.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잖아. 이름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도리안을 셀 수는 없는 거는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뭐 엄청 많지만 추상 명사. 추상 명사는 왜? 감정? 추상은 상, 그리는 거지. 추는 그리기가 어려운 거야, 추상은. 예를 들면, 러브를 그릴 수 있어? 네. 하트를 그릴 수 있지. 하트는 셀 수 있어, 하트 하나, 하트 둘. 러브는 그리기가 애매해. 그 글씨를 쓴 거잖아. 그리는 거. 그 하트 안에 러브를 그렸는데. 그러니까. 러브를 쓴 거잖아, 글씨로. 아, 왜 그래? 그래서 추상 명사는 그래서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세기가 어렵다라는 거. 글자는 그릴 수 없어. 글자는 쓰는 거잖아. 추상은 그릴 수 없는 명사. 쓰는 거 말고 글씨. 하나한테 나오는 글씨를 그리면 되잖아. 뭐가 나오는데? 자, 물질 명사. 물질 명사는 뭘까? 물질 형태가 형태가 이건 사실 그리기도 어렵고 형태 변환이 되게 쉬운 거야. 왜냐면 설탕 쉽게 설탕을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쪼개도 예를 들면 설탕이 원래 주먹만한 설탕을 하나를 만들었죠. 치자. 그럼 이게 하나야 두 개야? 몰라. 그럼 반 자르면? 두 개? 또 자르면? 네. 그럼 원래는 이게 몇 개야, 그럼? 모르는 거야. 뭐야? 물질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무한계. 그러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그 형태를 계속 바꾸니까 이게 몇 개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물질 명사라고 하지. 근데 머리카락이 나중에 머리카락 한 올이라고 하면 말이 돼. 근데 이 머리카락 한 올인데 두 개를 딱 잘랐어. 그럼 머리카락이 아니야, 얘네. 머리카락 맞지? 근데 왜 두 개야? 아까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그 이거 컵 하나지? 이거 두 개 만들 수 있어? 잘라서? 네. 아니, 못 만들. 네 개 만들 수 있어? 잘라서? 네. 안 된다니까. 부서져. 근데 자꾸 반 하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반 하나도 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그냥 근데 세. 근데 세. 왜요? 왜요? 예외 규정. 예외. 진짜 영원. 그래서 자기가 만든 게 아닌. 누가 만들었대? 난 아니야.
만든 사람을 알 수가 없어, 오래돼서. 자.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렵다니까. 우리나라 말이 더 지맘대로야. 왜요? 우리밖에 안 써서. 영어가. 지어줘. 자, 이놈 다 쉬어봐. 영어 쓰는 사람보다는 적단 말이야. 지어줘. 그 다음. 나라가 작잖아요. 나라가 작은 게 아니라 이 나라만 여기만 써서 그래. 그래서 안 된다. 제 성격이 다른 거 골라봤어? 맞췄어? 8번. 응? 8번. 너는 뭐라고 했어? 8번이 아니고 어? 5번. 응? 5번을 틀렸다. 아, 8번이 5번이라고 했다고? Hair. Hair, money, cheese, paper는 다 무슨 명사야? 네? 물질 명사. Hair, money, cheese, paper는 물질 명사야. 치즈도 살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래?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가 애매하다는 거지. 덩어리니까. 그지? 아니면 네모 조각인데 반 자른다고 두 개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마운틴 할라는 이름이지. 그걸 무슨 명사라고 그랬지? 고유명사. 고유명사. 업적이었어. 원래 퀴즈 대회 나왔냐? 원래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지. 그 이름. 그럼 마운틴 할라라고 저기 어디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산에다가 걔네들이 마운틴 할라라고 붙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사야. 그지? 걔랑 걔랑 이름이 똑같더라도 다른 거니까. 또 틀린 거. 5번. 5번. DC를 틀렸어. 왜 DC는 뭘까? 그래? 우유명사? 아니 그 다른 건 뭔데? 다른 건 추상명사인가? 보통명. 추상인가? 자, 일단 확실한 거는 2번은 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접시는 살 수 있지. 수 있어요. 근데 깨트리면 어때요? 접시가 아니잖아. 왜? 그냥 조각. 자, 접시를 깨트리면 접시가 아니라고. 쓰레기잖아. 접시가 아니야. 그거 일단 깨트린 접시 위에다 밥 올려 먹냐? 아니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그래서 셀 수 있다라는 거야. 걔네는 숫자를 변하지 않아. 접시 하나면 그냥 하나인 거야. 그치? 이걸 숫자를 변해서, 야, 오늘 사람이 많으니까 나눠서 먹자. 그 접시를 쪼개서 먹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숫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있는 거야. 숫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셀 수 없지 다. 자, 웰스는 뭐야? 5번의 뜻 1번. 이거 부유한 재산. 자, 부유함은 그리기가 애매하지. 추상 명사라고 봐야 되겠고. kindness는? 친절. 그리기 어렵지, 친절. 그리고 추상 명사, pity. 그게 뭐예요? 뭐예요, pity가? I pity? 동정. 불쌍해서 동정하는 거. 동정심. 근심. 이것도 추상이고. 사이언스. 과학이다. 추상. 과학도 추상. 추상이지. 과학 그리기 어려워. 왜 추상이지? 과학은 그리기 어렵다. 밥 뭐예요? 밥? 라이스? 못 쓰잖아. 밥알. 한알. 그거 반 자르면. 밥알. 그래 밥알이지. 그러니까. 밥알 두 개가 되잖아. 네. 그렇게 셀 수 없지. 자, 네가 셀 때 밥 알이라고 세잖아. 그래서 알이라는 게 붙지 않으면 못 쓴다. 접시는 뭐 알이라고 붙어 뒤에? 접시 하나, 하나 두 알 이렇게 안 하지. 한 개. 그렇지. 개만 붙이면 되는 건 그거는 셀 수 있는 거야. 왜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래. 저 그런데 머리카락은 한 톤이라고. 한 톤? 한 올이지. 와. 잘못이겠어요. 여기 2는요, 2. 2? 2는 2는 3지. 이 한 개, 두 개. 근데 여기 달리는 상태에서는 깨지면 그 이상하지. 빠지면. 저 달리는 상태에서는. 빠지면 하나 빠진 거지. 두 개 빠진 거야? 일 하나 빼놓고 하나 빠졌다 자르면 두 개 빠진 거냐? 아니잖아. 그냥 이는 셀 수 있지. 이 한 개. 예외사항은 항상 있긴 한데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너는. 또 틀린 거. 10번. 10번 넌 뭐라고 했어? 저요? 4번. 1이 아니라. 아니, 이거 내 틀린 거였어. 틀린 게 뭔지 몰라? 아, 저거 다음에는. 근데 틀린 건
안 고치지 말고 여기다 틀린 답을 적어오라 그냥. 틀린 문제 표시해오고 틀린 답을 거기다 적어오라고. 고쳐오는 거 하지 마. 나중에 또 풀어야 되니까. 몇 번? 10번이에요 우리? 10번? 아니요. 10번! 자, 스노우는 무슨 명사야? 스노우요? 물질명사. 물질명사. S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어? 자, information. 저거 안. 저 1번이라 했어요. 추상? 추상? 추상명사. 정보는? 그리기 어렵지. 해피니스 그리기 어렵지. 호흡 희망 추상 truth 진실 추상 추상 스노우는 뭐라고요? 물질 스노우를 받아서 여기다 놔두면 녹아서 물이 되지. 그럼 이게 몇 개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형태를 막 바꾸잖아 스노우는. 아니 그 주로 물질 명사는 주로 액체랑 관련이 좀 많이 있어. 커피 주스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다 물질이야. 얼음도 맞아. 마찬가지. 어쩔 때 수증이 됐다가, 어쩔 때는 물이 됐다가, 액체가 됐다가, 막 이렇게 변하는 거야. Practice 2. 틀린 거. 없다. 선이 하나도 말 안 했어. 너도 틀린 거. 하나도 안 틀렸냐? 어, 천재다. 하나도 안 틀렸어. 표시를 안 했으면 너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란 얘기잖아. 문제 풀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원래 배운 대로 했어야지. 네 질문 받아서 수업하는 수업을 가지고 이거 뭘 틀렸는데 안 해. 풀고만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풀러 학원에 문제 풀러 다니냐? 그건 아니잖아. 표시해놔. 네. 지금이라도 옆에 펼쳐놓고 보면 안 되는 거야? 페이지 안 써있어 노트에? 있어요.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이거 표시를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왜 질문 하는 거야? 왜요? 어. 없어? 했어? 네, 진짜. 자, 질문 없다 그랬지, 여기? 네. 그래도 하나 골라서 질문을? 자, 요거는 중에 고르는 거. 너무 잘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S를 붙이지만, 요렇게 네 개로 되는 경우 ES를 붙이고,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O를, 자음과 O로 끝나면 야, ES를 붙이고, 진짜, 모음과 O로 끝나면 S를 붙이고. 이게 몇 번째야? 설마 이게. 어, 유성우가 무서운 게. 이거 알죠? 자음과 Y로 끝나면 IES고 모음과 Y로 끝나면 그냥 S고 F나 FE로 끝나면 VES고 아니면 ES고. 이거 시험 볼겠죠? 네? 네? 다음 시간에 이거 시험 보죠. 어떤 거요? 지금 설명한 거 S 붙이는 공식.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 60번, 요거 30번, 여기 30개, 여기 60개. 답은 나요? 어. 다음 뭐야? 얼마나 많아? 하고 20개요? 여기 30. 여기 총 몇 개예요? 120개, 120개. 왜요? 또 있잖아. 어디까지요? 아니 여기 또 있잖아. 여기 어디까지? 프랙티스 5도 있잖아. 어? 3, 4, 5가요? 어, 3, 4, 5. 120개 전부 다 왔어요. 아니 전부 다 나면 어려운 거. 자, practice 6. 틀린 거 있을까? 위에 있으니까 뭐 없어도 되겠지. 1번, 3번. 자, 이게 불규칙 동사가. 한 타임만 했죠. 두 개 안 한 거예요? 네, 한 타임만 했어요. 네. 한 타임, 두 개 안 했죠, 그러니까. 진짜. 2번이요. 자, 이게, 요거는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deer는, fish는, sheep은, 단수 복수에, 물고기에 s를 안 붙이는 경우도 많고, 물론 요즘 붙이기도 해. 붙이기도 해. 붙인 거 많이 들어왔는데. 어. 근데 안 붙여줘도 틀림이 없어. 근데 쉽과 디어 같은 경우는 안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붙이고 안 붙이고 둘 다 하면은 피시다 할 때 하나 원래 여러 개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many fish 해도 안 틀려. many fishes 해도 되고. 그렇게 이제 헷갈리지.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근데 얼마나 많은데 many two fishes 하면 되잖아. two fish 해도 된다고. two fish. 그러니까 셀 수 있는데 셀 수 있어 얘네들.
양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 있잖아. 근데 S를 안 붙인다는 거야. 얘네 세 개. 근데 S를 붙이기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어. 디어도요? 디어는 잘 안 붙여. 못 봤어. 디어 붙이는 거. 피쉬는 많이 붙이는 거 봤고. 근데 아마도 얘네들은 먹는 거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어. 네? 먹는 거에서. 지금요?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 디어는 뭐 그렇지. 디어 모르겠어. 어쨌든 아니 먹다 보니까 S를 안 붙인 것 같다고 내 말은. 왜냐면 되게 웃긴 게 물고기가 있을 때 살아 있을 때는 한 마리라고 말하지. 왜요? 두 마리 있을 때. 아니 한 마리 있으면 얘를 잡아왔어. 그럼 집에서 요리를 했단 말이야. 그럼 올라왔어. 그럼 이게 반이 자르면 물고기가 아니냐? 물고기 맞죠? 물고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로에서 물질 명사처럼 쓰여서 피쉬가 S를 안 붙이기 시작해. 아니, 또 자리도 바꿔. 그럼 계속 지금 뜨고 계속 조금. 아, 밑에 가방이 날랐어요. 가방이 밑으로 이렇게 날라. 날라는데 밑으로 날라는 잡으시다 했는데 밑으로 날라.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요걸 외우기가 쉬운 게 세 개가 있어요. 왜 그거는 동물 고기 같은 거? 아니, 얘네만 그렇다고. 굳이 내가 그게 맞는 게 아니라 그냥 굳이 그렇다면 이라는 거. 여기 봐봐.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애들은 2,2가 붙어 있고 어떤 애들은 5,5가 붙어 있어. 근데 특이한 것은 2,2,2가 붙어 있는 게 복수 형태야. 그렇게 외우라고. 2가 붙어 있어. 2개 이상. 5가 5개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5,5로 되어 있는 거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foot 단수고 tooth 단수고 이렇게 되는데 2,2가 붙어 있으면 복수가 되는 거야. feet 복수고 teeth 복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요거 할 때 항상 외워야 되는 거. 우리가 칫솔 영어로 뭐라 그래? teeth brush라고 그래? tooth brush라고 그래? tooth brush라고 그래? tooth brush. 오빠 한 개만 닦는 오빠 하나만 닦는 거야. 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하나씩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공식이야. 이거 다른 건데 명사랑 명사랑 붙어 있어. 근데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얘는 명사가 아니라 뭐처럼 바뀌는 거야. 명사를 구분해 주니까 형용사처럼 바뀌지. 형용사는 복수형으로 쓸 수 있어 없어? 복수형으로 쓰는 건 뭐밖에 없어? 명사밖에 없지. 형용사는 복수가 안 돼. 그래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명사는 복수를 못 쓴다라는 공식이 있어. 그냥 기억해도 투스 브러쉬만 기억해도. 니네 헷갈리니까 티스 브러쉬라고 하잖아 지금. 이를 다 닦으니까 티스 브러쉬 한다고 틀린다고. 투스 브러쉬라고. 투스 브러쉬. 투스 페이스트야 티스 페이스트야? 투스 페이스트는 확실히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를 투스로 쓴다고. 하나만 닦으라는 게 아니라 걔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단수로 쓴 거고. 다음. 여기서 틀렸을 거고.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어? 30번. 뭐로 썼어? 그 VS가 아니라 FDS. 아, 17번. EF로 끝나면, F로 끝나거나 그러면 VS를 한다고 그랬고. 17번은 뭐라고 했어? 그래서 뭐였는데요? VS라고 그랬죠. 그건 상관없던데? 그 예외 공식 그건 없더라고. 너라고? 17번을 뭐라고 썼다고? 그냥 매일이라고 했다. Snowman's. 아, M-A-N-S? 어, 그건 안 되고. 포함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어, 포함이 되더라고 항상. 또 다음 6번. 2번 마이스. 를 마우스라고 했어? 저 마이스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가 되는 거지. 마우스 있으라고 했어 혹시? 아니요. 다음 또 다른 거. 원래 왜 마이스예요? 그래. 마우스라고 하시지. 마우스는 단수잖아. 네.
좋은 질문이네. 자, 2번이 왜 마우스가 되면 답이 틀릴까요? 땡. 종건아, 조금 큰 소리를 얘기해봐. 왜 그럴까? 어? 이거 나도 알아듣기 어렵다. 아, 질문을 모르겠다고? 질문을 제대로 안 해. 야, 저 예리한데? 어쨌든 여기가 만약에 그거 말고라도 마우스라고 써있으면 틀리는 이유, 이 문장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자, mouse eat everything 이러면 틀리는 이유. 아, everything. 돼. eat everything 뜻에 관련한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eat 문법은 뜻이라. 이 왜 틀려? s 안 붙었어. 그렇지, 마우스가 한 명이면 s를 붙여야 돼, eat로. 아니 또 틀렸어, 그러고도. 또 틀렸어, 종건아, 또 틀렸어. 이래서 틀려. 오늘은 지금 하고 있는 건 되게 밀접한 건데. 이 문장은 틀려. 힌트 줄까? 니네, 어? 관사가 없잖아. 왜? 관사가 없어. 이것 때문에 중학교 때 점수가 날라간다고. 오, 무서워. 미치는 거야, 이거. 이거 토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아, 우리 그냥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신기한 영어 나라 그런 거 알아? 네. 그 플래시카드 딱 들고 마우스 카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다 틀렸다는 거야 그게. 어를 붙여. 그래, 미국에서 이렇게 배워. 마우스 어 카 이렇게 배운다 걔는. 그렇게 배운다 걔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어 마우스라고 배웠어야 했다는 거지. 근데 얘들은 마우스 이렇게 배워서 문제가 생긴 거야. 무조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어 마우스, 어 컬, 어 북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마우스, 컬, 북 이렇게 배운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근데 저 가지고 복수인데 어 마우스 이렇게 쓰면 어떡해. 그거 안 되잖아. 마이스잖아. 그니까 어 마이스? 무슨 얘기였지? 지한 무기. 자, 다른 거. 아, 토슬 시험은 중학교 시험보다 훨씬 수능이랑 비슷한 거야. 토슬 시험. 그걸 왜 봐요? 형태가. 안 돼. 중학교 시험은